난 사탕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더 먹고 싶어요. 빨간 걸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더!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목이 마르네요. 어? 비어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흥! 망원경 같아요. 뭐가 보이나? 아하!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이걸 잊고 있었네요. 입이 너무 건조해요. 힘이 없어. 너 괜찮니? 무슨 일이니? 물이 필요해요. 하지만 다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다야? 할머니가 다 고쳐줄게. 이것 좀 봐. 그게 뭐예요? 마음에 들 거야. 사탕을 좀 가져올게. 바로 여기에 넣어. 이제 짜볼게요. 휴, 힘드네요. 이제 됐어요. 맛있는 젤리 주스야. 하지만 더 많이 필요해요. 정말 다채로울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 네 거야. 우와, 믿기지 않아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훨씬 나아요. 한번 먹어봅시다.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어. 이건 쉬울 거예요. 닌자인 척 할게요. 좋아요, 잘 됐어요. 저는 타고났어요. 너 뭐 하는 거니? 농담이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봐요, 이리 와봐요. 이것 좀 보세요. 서둘러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쉬, 집중하고 있잖아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좋아요, 그거 이상하네요. 너희 젊은이들의 잘난 방식. 넌 이게 필요해. 직접 사용해봐. 어서. 저게 뭐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돌리는 거야. 꽤 놀라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우와, 이거 보고 있어요? 계속 돌고 돌고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너무 쉬워요. 제가 해냈어요. 오이를 잘랐어요. 정말 대단한 세상이에요. 좋아할 줄 알았어. 안 돼, 양파 내려놔. 제 재미를 망치고 있네요. 여기엔 다른 게 있어. 여기, 이걸 사용해봐. 좋아요, 알겠어요. 해봅시다. 운동하는 것 같아요. 이봐요, 양파를 썰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것 좀 보세요. 길고 얇은 양파예요. 그냥 먹지 마. 너 양치질 잘해야 한다. 이 달걀을 분리해야 해요. 계획대로 잘 됐어요. 이제 저을게요. 뭐 하는 거예요? 달걀을 휘젓고 있어. 매우 흥미롭네요. 할머니가 제 선물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서 서둘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드릴 게 있어요. 나 바빠, 얘야. 깜짝 놀랐죠? 네가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구나. 내 심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 한번 살펴볼게요. 뭐지?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데? 전혀 모르겠어. 할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군. 멋진 머리 안마기구나. 너무 좋아요. 고마워, 얘야. 그게 아니에요. 계란을 위한 거예요. 달걀? 알았어요. 잘 가렴, 거품기야.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힘든데. 난 거품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전원을 켜세요. 어서요. 이제 알겠어. 통제 불능이야. 할머니 너무 웃겨요. 달걀에 넣으세요. 알았어.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 잠깐만 봐. 계란을 휘젓고 있어. 정말 멋져. 와우, 고마워. 내게 꼭 필요한 기능이었어. 잘했어요, 할머니.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 정말 힘들어. 땀이 나. 난 베이킹 기계야. 금방 돌아올게요. 누가 케이크라고 했나요?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내 손가락에 달라붙었어요. 뭐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어때? 이제 자유예요. 고마워요, 할머니. 좋아, 이제 베이킹할 게 더 있어서. 끝이 없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맛보고 싶어요.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넌 내 거야. 맛있어 보여요. 안 돼, 내려놔. 이런, 메이데이. 잡았다. 아슬아슬했어. 그러지 마.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진정하세요. 넌 바로 이런 게 필요해. 그게 뭔데요? 내가 보여줄게. 케이크를 들어올리는데 적합한 거야. 그냥 집어들어. 그리고 접시에 밀어넣어. 이제 촛불만 있으면 돼. 훨씬 낫네요. 이제 파티를 즐겨보자고.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너무 쉬워 보여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뭔가 빠졌어요. 반죽에 뿌릴게요. 그런 다음 토핑이 필요해요. 전 살라미가 좋아요. 치즈를 넣을 시간이에요. 완벽한 피자예요. 요리해봅시다. 기다릴 수가 없네요. 안에 넣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라라. 오, 준비됐어요. 냄새가 좋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입에 군침이 돌아요. 전 피자가 좋아요. 네가 만든 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야, 뜨거워. 조심해, 할머니. 이걸 쓰세요. 피자를 집어올릴 수 있어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리 줘. 고마워, 봄니. 어때요? 맛있어. 셰프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자, 틱톡. 공중부양의 힘. 장난이야. 음료수나 마셔야지. 간식도. 봐, 틱톡. 공중부양의 힘. 간식 시간. 멋지다. 이거 정말 근사해. 너무 귀여워. 어, 와, 대단해. 아휴, 배고프다. 먹을 거 없나? 안녕? 어, 콘플레이크. 이거면 되겠어. 뭐야? 빈 상자잖아. 할 수 없지. 이 겨자라도 먹어볼까? 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뭘 먹지? 이 파스타나 먹을까? 으액, 아무 맛도 안 나고 싱거워. 티나, 이것 좀 봐. 파란 국수를 먹고 있어. 우리도 이거 해볼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치마, 모자, 장갑, 준비. 이 환타를 파스타에 넣어야 해. 좋아, 그 정도면 됐어. 색깔이 다 스며들 때까지 잘 섞어줘야지. 됐다, 파란 국수를 만들었어. 너무 예쁘다. 맛을 보자. 먹어볼까? 아주 맛있어. 우와,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웃겼어. 그러더니 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무슨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같았어. 야, 내 말 듣기나 하는 거야? 안 듣는구나. 오, 콜라. 콜라를 살짝 흔들어야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거 재미있겠다. 쏟았잖아. 어, 그래.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야, 음료수 마셔. 카메라를 준비해야지. 캔을 톡톡 두드려주고. 콜라 고마워. 어? 폭발 안 했잖아. 실망이야. 왜 안 터진 거지? 내 걸로 시도해봐야지. 이렇게 흔든 다음에 톡톡 두드려주면. 오, 폭발하지 말아야 할 텐데. 우와, 효과가 있었어. 두드리는 게 효과가 있어. 너 정말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몰라, 콜라나 마셔. 안녕 여러분, 오늘의 머리 모양이에요. 어, 안녕 티나. 우, 쿠키. 이거 맛있겠다. 아, 무슨 일이야? 왜 쿠키 안 먹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가 아파. 아, 그래, 이 쿠키 완전히 돌덩어리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거 봐! 이 망치를 쓰자! 그래! 이 쿠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안 부서져!
부서졌어. 좋았어. 이번에는 박살을 내주겠어. 톱! 좋은 생각이야. 그래! 이거 멋진 비디오가 되겠어. 휴, 톱질이 힘들구나. 이거 뭐야? 아직도 그대로잖아? 이거 무슨 슈퍼맨 쿠키야? 좋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와, 그거야! 전기톱을 쓰자! 우와, 파편이 사방으로 날려! 좋아, 됐어! 말도 안 돼! 이 쿠키는 파악에 불과야! 내 생각에는 쿠키가 이긴 것 같아. 잠깐, 티나! 이것 좀 봐! 오! 딱딱한 쿠키를 우유에다 넣었어! 뭐라고? 쿠키 반죽을 만들었네? 오! 이 쿠키도 우유 목욕을 해야겠어! 잔으로 들어가, 쿠키야! 이제 우유를 부어주세요! 적당한 양이에요! 이제 숟가락을 쓸 차례예요. 숟가락으로 쿠키를 부숴서 우유와 섞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전자레인지로 이동해요. 쿠키 반죽을 넣고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가 요리를 해줄 거예요. 됐어요. 완성품을 확인해볼까요? 보세요. 작은 쿠키 케이크가 됐어요. 파우더 설탕을 위에 뿌릴게요. 스프링클도요. 예쁘고 맛있겠어요. 먹어보자. 이거 정말 쿠키 케이크네. 솔직히 걔는 정말 셀피를 못 찍어. 한 번은 눈이 잘리게 찍은 거 있지? 맞아! 그냥 셀피 모드를 쓰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 폰은 구식이라 안 된대. 그게 걔가 새 전화기를 실수로 변기에 내려버렸거든. 정말이야! 변기에 빠뜨렸는데 그러고 나서 물까지 내렸대. 어? 음식이 완성됐어. 나중에 전화할게. 너무 배고파. 국수가 맛있을 거야. 어? 내 국수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젤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런, 내가 다른 걸 요리했구나. 안녕, 티나? 무슨 일이야? 음식을 망쳤어. 젤리곰을 다 녹여버렸어. 틱톡에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 자, 네가 찍어. 먼저 접시가 필요해요. 이제 스키틀즈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젤리곰 녹인 걸 부어주세요. 그 위에 스키틀즈를 얹어주세요. 좋아요. 마르도록 두세요. 젤리 스키틀즈 바나나를 만들었어요. 머리띠 같아. 잘 움직여.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난 보라색 먹을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런, 또 넘어졌어. 다시 해봐야지. 응? 똑바로 착륙이 안 되네. 안녕, 티나. 뭐 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똑바로 서겠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좋아. 내 치즈케이크에 캐러멜을 더해야지. 냄새 너무 좋다. 맛도 좋을 거야. 얼른! 이 바보 같은 컵! 왜 똑바로 서지 않는 거야? 티나, 정말 실력이 형편없네. 오, 그래!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 컵에다가 캐러멜을 약간 더하는 거야. 좋아, 티나. 카메라 준비됐어. 다시 해봐. 안녕, 난 티나예요. 컵 던지기 챌린지입니다. 하나, 둘, 셋!
우와, 효과가 있어, 티나. 예스, 내가 해냈어. 역시 난 최고야. 이제 치즈케이크나 먹자. 와우, 이거 열어봐. 아니, 이 작은 거. 대박. 아, 이거 지진이야? 아! 우와, 이 아마존 제품들을 테스트해보자. 눈 감아봐. 계속 감고 있어. 좋아, 열어봐. 와우, 이제 네가 눈 감아봐. 엿보지 마, 알았지? 이제 열어봐. 와, 열어보자. 말도 안 돼. 와우, 농구망이야. 대박. 조립을 약간만 하면 돼. 자, 나쁘지 않았지? 봐, 아이씨. 농구 골대 모자야. 와우, 정말 멋지다. 진심이야? 똥이 든 봉지라고? 이상하지만 흥미롭네. 그치? 어디 보자. 여기 뭐가 있지? 똥 한 봉지? 냄새 한번 맡아봐. 잘 익었네. 잘 먹을게. 독소지만 달콤해. 나도 먹어볼래. 마음에 들어. 너한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커플 농구 모자. 멋지다. 근데 기다려봐. 똥 간식이 더 있어. 말도 안 돼. 고마워. 가만히 있어. 야, 내가 이기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간다. 어, 다 썼다. 하지만 이걸 쓴다면. 잠시만 기다려줘. 환상의 똥슛. 이게 결승슛이야. 야, 바로 이게 슬램덩크지. 좋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응, 알아. 와우, 다른 택배야. 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랍스터 슬리퍼. 사이즈도 맞아. 날 쳐다보고 있어, 보여? 멋지다. 그래, 그리고 나는 멋진 모자 기계네. 음료수 마실 때 쓰는 거야. 그리고 해보라고 병 두 개도 들어있네. 목말랐는데 다행이다. 건배. 이제 한 모금 마실 시간이야. 온다. 거품도. 꽤 맛있어. 봐, 제러드. 와우, 잘한다. 야, 나도 알겠다. 이 녀석들을 한번 시험해볼게. 다음 발. 아주 좋아. 우, 뭔가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네 발 때문인 것 같아. 너 괜찮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야, 아무도 없어. 애쉬? 잠깐만, 알았다. 이렇게 하면 깨어날 거야. 뜨겁게 만들어보자. 이 음료에는 양념이 약간 필요해. 좋아. 일어나, 애쉬. 어? 아, 안녕, 제러드. 목마르지? 이 음료수 왜 이래? 너무 매운가? 한 방 먹였네. 야, 랍스터, 저거 봤어? 와, 이 파티 죽인다. 모두들 안녕? 야, 내 말 들려? 들어봐. 봐, 나 치즈 있다. 그리고 파운틴도 있다. 이거 굉장할 거야. 봐봐, 그냥 틀어볼게. 이제 굉장하네. 치즈가 날아다녀. 너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도망가. 사랑의 치즈야. 멈췄네. 미안해. 근데 이 아이디어는 틱톡에서 본 거라고. 봤지? 원래는 굉장한 아이디어였어. 야, 이건 뭐야? 난 안 할래. 야, 이거 움직였어. 왜 가만히 안 있지? 어, 알겠다, 알겠어. 좋아, 이거 보자. 좋아, 아직까진 꽤 쉬워 보여.
와, 팝콘이 만들어지고 있어. 맛있어 보여. 해보자. 헉, 그냥 떨어져 버렸네. 나 돌아왔어. 그리고 기계를 갖고 왔지. 아,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어, 이런. 다시 갔다 올게. 좋았어. 이번에는 제대로 갖고 왔어. 여기 옥수수 있어. 고마워. 잠깐만. 너 저 손 봤어? 야,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해. 하지만 손이... 알겠어. 이거면 충분하겠지? 안 돼. 그것보다 더 많이 넣어. 응, 다 부어버려. 좋아, 그릇이 필요해. 오, 완벽해. 세라, 너 쟤 못 봤어? 신경 쓰지 마, 티나. 팝콘 튀길 시간이야. 우와, 옥수수 알맹이 좀 봐. 예이, 먹자. 어, 좋아. 이거 진짜 맛있어. 사실 세라, 이거 좀 과한 걸 수도 있어. 이제 멈춰야 할 것 같아. 야, 이거 작동이 안 돼. 멈춰, 더는 필요 없다고. 우리 어쩌지? 내가 플러그 뽑았어. 휴, 어, 다행이다. 또 봐야 할 다른 틱톡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사과를 깎고 있어. 꽤 멋진데? 좋아, 봐봐. 내가 필요한 걸 주문할게. 좋았어. 과일 깎개가 도착했어. 그리고 내 주머니 속 사과를 꺼내야지. 난 네가 주머니에 과일 넣고 다녀서 좋아. 여기에 사과를 넣고 이 부분을 조정하면 돼. 야, 너가 이거 켤래? 응, 완전. 아, 돈다. 껍질이 한 줄로 벗겨지고 있어. 나 배가 많이 고픈데 이 껍질을 갉아먹어야겠다. 사과 스파게티 같아. 난 사과 껍질 먹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사과는 먹을 거야. 냠, 달콤하고 즙도 많아. 티나,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감자야, 이거 껍질 까보자. 좋아, 고정됐어. 자, 간다. 된다. 감자 껍질도 깎고 있어. 굉장해. 그리고 보는 것도 재미있어. 와, 정말 잘 깎이는데? 나 이거 먹어볼래. 너 방금 생감자 먹은 거야? 뭐, 맛 좋은데? 어, 나한테 또 좋은 생각 있어. 내 생각엔 토마토를 해볼 시간이야. 좋은 생각 같진 않은데? 아니야, 세라. 하지 마. 어, 나 할 거야. 자, 간다. 아, 토마토가 다 묻었어. 여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와, 그거 꽤 멋진데? 티나, 그것 봐. 응, 여기도 하나 있어. 어디 보자. 야, 머그컵이야. 우와, 멋지다. 나도 하나 갖고 와야겠다. 어, 안 돼. 이거 말고. 오, 선생님, 놀랬잖아. 그건 필요 없어. 좋아, 이번에는 내가 찾을 거야. 우와, 뭔가 이상한 걸 만졌어. 응, 아무것도 아니겠지. 좋아, 다시 해볼 거야. 좋아, 드디어. 내 몸만에 됐어. 내 머그잔도 있어. 나 주전자 있어. 나도. 머그잔 채워보자. 봐, 색이 바뀌고 있어. 흥,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얼음 좀 넣어볼까? 차갑게 하니까 색이 다시 돌아와. 너무 멋지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세라, 이것 봐. 뭐? 라면? 진짜로?
좋아, 나 좀 줘봐. 진짜 맛있는 라면이네? 자, 나 좀만 더 줘봐. 저 탄산음료로 뭐라는 것 같아? 뭐야? 굉장한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탄산음료를 부으면 안 되나?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젠 너가 탄산음료를 다 쏟아버렸네. 내가 치울게. 와, 그거 너무 멋지다, 티나. 알아. 그리고 이제 이걸 써보자. 좋아, 이 부분을 병 위에 올려놓자. 자, 꽉 잘 끼우고. 이제 주둥이를 이용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굉장해. 전혀 안 쏟아지고 튀지도 않았어. 아, 짜잔. 으흐, 좋아, 알겠어. 야, 이거 해보자. 안경 써야겠다. 나보고 이걸 열어달라고? 뭐, 알겠어. 전 그렇다면야. 이것 봐, 된다. 이거 정말 좋다. 굉장해. 이제 내가 해볼게. 이거 진짜 웃겨. 수박 깎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멋지다. 수박을 자르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릇에 담을 수 있네. 이걸 하려니 신나는데? 좋아, 내가 가서 도구 찾아올게. 와, 나 없는 동안 수박 건들지 마라. 내가 너 지켜본다. 보고 있나? 이 수박을 좀 더 자세히 볼래. 이 수박 모양이 예쁜 것 같아. 씨앗은 여기로 옮겨야지. 수박아, 뭐라고? 먹어달라고? 좋아, 그거 좋지. 내면의 악마의 말을 듣지 마. 내 말 좀 들어봐봐. 수박 내려놔봐. 근데 나도 같은 수법 쓸 수 있는데. 맛있다. 수박 정말 맛있었어. 이런. 아니, 너가 진짜 나쁘거든. 좋아, 드디어 찾았다. 잠깐, 뭐야? 세라, 나 아니야. 이런, 이건 정말 너무해. 내가 일 다 했는데. 화내지 마, 내게 생각이 있어. 자, 작은 수박 있지? 그리고 이제 돋보기야. 자, 간다. 세율아, 너 천재야. 좋아, 조심해. 하이야! 짜잔, 나 대단하지? 드디어 장비를 사용해볼 수 있게 되었네. 봐, 효과가 있어. 자, 너도 먹을래? 어, 너 맘대로 해 그럼. 너무 맛있네. 또 다른 배달이 왔어.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저씨. 저한테 온 건 없나요? 와, 금색이다. 불공평해.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지만 내 건데. 와, 싫어. 우와, 택배 열어보자. 응, 그래서? 고마워요. 저는요, 그중 하나는 내 거야. 알았어. 말도 안 돼. 초콜릿 컨트롤러? 최고로 멋진데. 봐, 버튼도 있고 다 있어. 너무 멋져. 퓨, 퓨. 응, 그거 꽤 멋지네. 하지만 내 건? 벽면 콘센트를 인쇄한 거야? 난 모르겠다. 그치만 이것 좀 봐. 해볼까? 어, 예. TV가 꺼져 있네. 이상하네. 플러그는 어디 있지? 오, 여기 있다. 하지만 어디에 연결하지? 콘센트가 없잖아. 어, 이건 어때? 잠시만 기다려줘. 이제 해봐.
준비됐어? 어서. 자, 그리고 전원이 켜졌어. 가자, 내가 널 이길 거야. 그건 두고 보자. 오, 터널이다. 잠깐, 안 움직여. 이건 작동하지가 않네. 이거 초콜릿이네. 맛있어. 어서, 내가 이겼어. 야, 그거 꽤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내 건? 아니야, 초콜릿이 아니네. 아머. 아, 우, 열어보자. 원한다면. 그럼 여기 뭐가 있지? 거대한 치스돌. 꽤 멋지다, 그치? 거대한 입만 있으면 돼. 엄청나다. 응, 어디 보자. 와우, 이거 괴물이네. 이다 끌 사람. 여우사. 괴물이다. 그리고 난, 와, 무지개 그릴. 죽인다. 색깔 정말 마음에 들어. 오예. 모든 갈색보다는 낫지. 어, 세상에. 너한테 이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치약을 가져와. 이 정도면 충분해. 준비됐어? 활짝 열어봐. 오. 기분 좋지, 그치? 오예. 이걸 써보자. 준비됐어? 그리고 밑에도. 이거 죽이지? 너무 멋져. 깨끗하고 화려해. 휴. 아, 정말 지루해. 음료수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이젠 뭘 하지? 그냥 화학실험책이나 봐야겠다. 잠깐, 잠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 실험이 엄청 많네? 야, 그만 자고 이것 좀 봐. 한번 해보자. 너는 음료수가 있고 나는 멘토스가 있어. 그럼 시작!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그래, 네 말이 맞아. 좋아, 이번엔 다른 걸 해보자. 접착제? 그리고 소다? 어, 글쎄. 방금 소다 실험했잖아. 이번엔 괜찮을 거야. 모험심을 가져. 좋아. 이제 접착제 줘. 어? 무슨 접착제? 아, 이 접착제 말하는 거야? 좋았어, 시도해볼 차례야. 책에서 말한 대로 이 접착제를 추가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반짝이를 넣자. 그래, 안 될 것도 없지. 반짝이가 과학을 더 재미있게 해줄 거야. 이제 병을 흔들 시간이야. 우와, 정말 세게 흔들어야 해. 흔드는 방법이 틀린 건지도? 이 마라카와 함께 해봐야지. 그 음악 좋은데?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봐, 음료수 질감이 달라졌어. 열어보자. 오, 이상해. 큰 덩어리가 됐어. 이거 늘어나는 것 좀 봐. 만져봐. 느낌이 어때? 나도 찔러볼래. 으이, 찐득찐득하고 끈끈해. 싫어. 떼어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 징그러워. 이 실험 소름 끼친다. 저리 가. 내가 눈을 가릴 테니까 아무거나 골라봐. 어? 또 멘토스랑 콜라 실험이야. 멘토스랑 소다 준비됐어. 어? 수박으로 뭐 하는 거야? 그 실험은 이미 했잖아. 한 단계 높여보자고. 이 수박에 구멍을 낼 거야.
좋았어. 수박 냄새 참 좋다. 숟가락 준비됐어? 수박 속을 모두 파낼 거야. 우와, 수박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맞다. 우리 이 실험을 하던 중이었어. 어, 그래. 소다를 부어. 내가 멘토스를 준비할게. 와, 수박에 소다가 정말 많이 들어가네. 이제 멘토스를 넣을 차례야. 잠깐, 지난번 생각나? 안전제일! 멘토스 투하! 소다 분수대 같아! 다 나온 건가? 어! 네 얼굴에 온통 다 묻었어! 아직도 부글거려! 야, 이거 맛 좋은데? 먹어봐! 네 얼굴을 핥으라고? 너 정말 웃겨? 어, 스노우 글로브는 참 예뻐. 이 반짝이는 눈 좀 봐! 여기도 지금 눈이 오면 좋겠다. 참, 이걸 봐! 눈이 오게 만들 수 있어! 어머나! 그래! 눈을 만들어보자! 좋아, 우리 둘 다 용기를 준비했어. 이제 필요한 건 소다와 전분이야. 전분을 용기에 넣고 이제 스프라이트를 더해야지. 좋아, 약간 부글거리는데?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눈은 어디 갔어? 전분 섞인 스프라이트일 뿐이야. 우와, 내 것 좀 봐! 눈이네? 불공평해! 왜 너는 되고 난 안 되는 거야? 말해봐! 어떻게 한 거야? 어렵지 않았어. 내가 보여줄게. 평범한 전분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어.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 기저귀! 가위로 기저귀를 잘랐어. 아랫부분을 완전히 잘랐지. 그리고 내용물을 내 용기에 부었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스프라이트를 부었지. 바로 눈으로 변했어. 기저귀는 액체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졌거든. 짜잔, 알았어. 휴, 난 내가 실수한 줄 알았지. 이리 줘봐. 네가 날 완전히 속였다 이거지? 네 눈맛이 어때? 이 실험 사기꾼아! 아! 그만해! 눈이 다 쏟아지잖아! 네 비밀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벌이야! 다음 실험은 내가 고를 거야! 넌 아까 골랐잖아! 이제 내 차례야! 어머나! 좀 아프겠다! 아니야, 안 아파. 난 괜찮아. 다음은 이 달걀 실험을 할 거야. 봐! 달걀과 식초를 준비했어. 좋아! 난 유리잔을 준비했어. 어휴, 냄새를 왜 맡았을까? 냄새 맡기 싫어! 컵에다 부어. 좋아! 달걀을 넣을 차례야. 다음 단계는 그냥 식초가 작용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거품이 많이 나네? 됐을지도 몰라. 아니야,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봐.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나 앉아. 맞다, 달걀 확인해봐야지. 됐어, 완성이야. 실험이 성공했어. 일어나, 달걀이 완성됐어. 어? 맨손으로 집지 마. 장갑을 사용해. 안전 제일. 됐다, 꺼냈어. 이상해, 물렁물렁해.
오, 나도 만져볼래. 하! 이거 봐, 통통 튀어. 플래시라이트를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 좀 봐, 빛이 나. 달걀 모양 전등 같아. 이게 최고의 실험이었던 것 같아. 양치질을 해야지. 야호, 지약 짜는 건 재미있어. 어, 이런, 이 여지른 것 좀 봐. 그래도 양치질을 잘해서 다행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지약을 이프시팝 안에 조금씩 짜두는 거야. 얘야, 대신 이 치약을 한번 써봐. 와, 차 한잔 마시면서 쉬어야지. 엄마, 엄마, 이거 봐, 바로 오늘이야. 어이, 내 가운이 더러워졌네. 그래, 가자 얘야. 자, 유치원 갈 준비 됐는지 한번 볼까? 좋아, 유치원에 가자. 엄마, 비가 와. 그래, 이제 어떡하지? 어, 얘 울지 마. 봐, 여기 우산이 있어. 아, 맞다, 번개에 맞은 우산이었지. 나 유치원 가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잠깐만. 티슈가 어디 있지? 잠깐만, 샤워 커튼. 이게 바로 해결책이야. 좋아, 우선 샤워 커튼을 이렇게 접어. 이제 믿음직스러운 가위를 사용해야지. 샤워 커튼 모서리를 잘라내는 거야. 좋아, 이제 이 조각들을 준비해야지. 이제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써도 안전해. 자,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됐을 거야. 짜잔, 이거 어때? 엄마 우비가 마음에 드니? 응, 네 것도 만들었어. 이제 하나도 젖지 않고 유치원에 갈 수 있어. 잘 잤니? 예. 아, 누구야? 내 안경 어딨어? 서둘러, 일어날 시간이야. 어, 안녕 아빠. 좋아, 이제 양치질을 하자. 아침을 다 먹어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거야. 시리얼이 제일 좋아. 좋아, 학교 갈 준비 됐니? 어, 넘어지지 않게 신발끈을 묶자. 어, 아이고, 네 머리가 엉망이구나. 어휴, 머리 고무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싫어 아빠. 좋아, 그럼 다른 걸 시도해보자. 네가 가만히 있으면 훨씬 더 쉬울 거야. 잠깐, 아니야, 계속 돌아. 잘했어, 계속 빙빙 돌아. 이제 고무줄을 묶기만 하면 돼. 와, 유니콘 뿔 같아. 들어오세요. 아빠, 야호. 어, 우리 공주님이 오셨네.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좋아, 아빠가 일 끝내는 동안 여기 앉아있어. 거의 다 됐으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심심해. 거의 다 끝났어. 오, 이런, 얘가 어디로 갔지? 휴, 거기서 얼른 나와. 이제 얌전히 여기 앉아있어. 애 보기는 정말 힘들다니까. 잠깐, 저건 뭐야? 안 돼, 그만해. 그건 아빠가 일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가만히 있어. 심심하단 말이야. 좋아, 이건 어때? 아빠 전화기 가지고 놀까? 야호, 전화기 시간. 배터리가 없어. 이런, 내 충전기 코드가 망가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잠깐, 어쩌면 이 전화 케이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좋아, 이 냅킨을 써야지. 이제 이 플라스틱 커버를 접착제로 채울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고데기로 여길 닫아줘야지. 이걸 케이스 위에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반짝이 테두리도 추가해야지. 멋져, 이제 이걸 가지고 놀 수 있겠어.
그래, 애가 아주 좋아할 거야. 자, 여기. 와, 이 안에 분홍색 꽃이 있어. 난 색칠 공부가 제일 좋아. 엄마, 내가 차를 그렸어. 종이가 더 필요해. 어, 그래. 여기 있어. 이제 자주색 깻잎을 그려야지. 종이 더 줘, 엄마. 너 정말 열심이구나. 그래. 여기 있어. 어머, 종이가 다 떨어졌네? 미안, 이제 종이가 없네. 오, 이런, 울지 마. 괜찮아. 아하, 좋은 방법이 있어. 이 판지 조각을 사용할 거야. 이제 여기에 그림을 더해야지. 미술 실력은 날 닮은 것 같아. 좋아, 그림이 다 됐어.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투명 테이프로 덮는 거야. 됐다. 이제 그림을 접어야지. 얘야, 엄마가 만든 것 좀 봐. 이 거북이 색칠할래? 이거 봐, 바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여러 번 칠할 수 있어. 와, 봤지? 멋져. 내가 가질래. 이 말을 색칠해야지. 자, 우리 네 새놀이방 구경할까? 아주 근사하지? 우와, 여기 좀 그렇네. 위험한 지점이 너무 많아. 안 돼! 넌 여기 잠깐만 있어. 아직 움직이지 마. 아빠가 여길 더 안전하게 만들게. 이 방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이 뾰족한 모서리를 모두 덮어야지. 덕트 테이프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야. 휴, 됐다. 이제 안전해 보이는군. 정말 힘들었어. 좋아, 얘야. 놀 준비됐니? 야호! 놀이 시간! 잠깐! 움직이지 마! 큰일 날 뻔했어. 테이프를 조금 더 붙여야겠어. 테이프 한 조각을 여기 바닥에 붙여야지. 그러고 나서 양탄자를 위에 붙이는 거야. 자,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좋아. 재미있게 놀아. 야호! 놀이방! 휴. 안녕 우리 공주님. 정말 귀여워.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나 배고파. 아빠, 나 간식 줘. 그래. 여기 있어. 벌써 다 먹었어. 이 사탕 맛있어. 그래. 내 사탕. 더러워졌어. 내 사탕이 더러워졌어. 이런. 걱정하지 마. 여기 새거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완벽하게 맞아. 봐, 여기 새 막대 사탕 있어. 자, 아빠는 이거 가져. 휴. 이건 나중에 또 먹을 거야. 비치볼 가지고 놀아야지.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된다고? 어쨌든 맛은 엄청나겠어.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지. 그래. 먼저 가장 중요한 재료를 준비해야지. 일단 밥만 써봐야겠어. 고장나진 않겠지? 에이, 괜찮을 거야. 벌써 예열이 된 것 같군. 타는 냄새가 나는데? 분명 뭔가가 타고 있어. 무슨 일이지? 케빈, 뭘 한 거야? 틱톡 음식 꿀팁을 테스트해보고 있지. 그렇다면 이게 필요할 거야. 보호 장비는 필수라고.
그럼 요리를 시작해보자. 이 트릭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과가 전류를 만들어낸다니? 엄청나다! 꼭 해봐야지. 좋았어. 이제 과즙 가득한 사과만 있으면 되겠군. 사과에 동전 두 개를 꽂고 두 번째 사과를 연결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지. 먼저 충전기를 꽂고 충전이 되는지 보자. 아, 이런. 잠깐! 사과가 더 필요한 걸지도 몰라. 어제 장을 봐서 다행이다. 동전 더 있어? 그러면 되려나? 이걸로는 안 되지. 금방 올게. 천천히 와. 우와, 쇼핑하려고 모은 거야. 돈을 다 꺼내야겠어. 부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 못하겠어. 네가 해. 알았어. 하나, 둘, 셋, 간다. 바로 이거지. 내 아름다운 돼지 저금통이. 돈을 꽤 많이 모았는걸? 새 신발아, 잘가. 세상에, 결과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는 모든 사과를 사용하자고. 이거면 될까?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야. 전원이 들어왔다! 이 폭발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위험해 보이죠? 우와! 해보자! 알았어, 잠깐만. 이 통을 사용하자. 그러면 폭발이 엄청나겠지? 특히 탄산음료를 이만큼 쓴다면 말이야. 그리고 여기 부을 멘토스도 준비했지.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음료를 붓자. 그냥 다 부어버리자고. 이걸 보니 목이 말라지죠?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야, 이렇게 많은 콜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 준비 다 된 거 맞지? 멘토스가 너무 많은가? 안 돼! 잠깐! 이 안경 써! 간다! 거품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거품이 멈췄잖아요? 휴, 콜라만 낭비했네. 괜찮아. 엄청난 실수였네. 아님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이 꿀팁을 위해선 병의 압력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마시는 중이었잖아! 팝콘 좋아하세요? 고데기를 사용해서 팝콘 알갱이를 터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케빈! 이거 뜨겁지도 않아. 독이다. 전원을 꽂아야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군. 팝콘을 넣고 터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냥 전자레인지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터져라! 터져! 우와! 이거 봤어? 진짜로 되네! 조심해! 엄청 뜨거워! 진짜 팝콘이다! 하나 터뜨리는데 100년이 걸리네.
좀 더 효율적인 걸 사용하는 게 어때? 다리미 말이야. 이 다리미 열이 장난 아니라고. 다리미 위에 호일을 올리세요. 그리고 알갱이를 붓습니다. 호일을 그릇처럼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 깜빡했다. 엄청 재밌겠어. 퍼지기 시작한다. 으악! 우리한테 화라도 난 것 같네? 조심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잖아? 다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나오미, 무슨 웅성대는 소리 안 들려? 좋은 소식은 확실히 빨리 퍼지네요. 친구들이 도우러 왔어요. 팝콘을 정말 좋아하는군요. 우후! 나오미! 우리한텐 찌꺼기만 남았네. 젤리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과일을 먹는 건 재미가 없죠. 뭐야? 알았어. 장난이야. 수박이잖아. 봐! 농담이야. 알았다. 나 천재인가? 됐다. 여기 잘 있으렴. 됐다. 저기 우리 수박이다. 야, 네가 가. 아니, 네가 가라고. 초콜릿 줄게. 알았어. 아무도 없지? 잡았다. 이거 무거워. 으악! 케빈, 좀 도와줘. 이런. 너 운동 좀 해라. 케빈, 세상에. 기다려. 내가 분명 수박을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초콜릿과 수박이라니. 그리고 격파. 자,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간다. 완전 잘 잘려. 멋지지? 나오미, 조심해. 무섭잖아. 와, 맛있겠다. 이제 수박을 퍼내자. 그리고 먹어야지. 과즙 가득한 수박을 크게 몇 번 더 퍼내면 금방 수박이 텅 비게 될 거예요. 마지막 조각. 이제 젤라틴을 부을 차례야. 물은 준비됐어. 맛있겠다. 톡톡 튀는 색을 써도 좋겠지? 모두 잘 저어주세요. 예쁘네요. 이제 수박에 부어보죠.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이제 차갑게 식혀야지. 몇 시간 후에 만나. 와, 완벽해. 드디어 완성이라니. 못 믿겠어. 이제 이 녀석을 열어보자고. 완벽한 젤리 수박을 공개합니다. 너 먼저 한 입 먹어봐. 맛있다. 무슨 맛이지? 안녕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집에 혹시 먹다 남은 솜사탕이 있나요? 목욕물을 달콤하게 만들어봐요. 출발! 색깔이 아주 잘 섞이고 있어요. 이 트릭과 다른 틱톡 음식 트릭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요. 아니야, 계속 넘겨봐. 빙고! 이게 정말 될까? 전자레인지에 놓고 그 다음에는 뭔데? 그냥 녹은 젤리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걸로 뭘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말도 안 돼! 이거 한번 해보자! 전자레인지 준비! 젤리곰도 준비됐어! 이제 전자레인지용 접시도 준비해!
이 색깔 좀 봐. 몇 분이면 충분해. 열어봐, 열어봐. 손을 대지 않게 조심해. 멋지다. 이제 빨대에 넣을 차례야. 그리고 풀어. 효과가 있어. 이거 믿을 수 있겠어? 맛도 굉장히 좋아. 잘했어. 조금 더 만들어보자. 우와, 이건 정말 크다.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젤리곰으로 한번 해보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젤리곰에게 행운을 빌어줘. 그 안이 조금 뜨거워질 거야. 2분도 못 기다리겠어. 다 됐다. 너희들 괜찮니? 그런데 복슬복슬한 건 뭐지? 이건 전혀 예상 밖인데? 1분 더 기다려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어? 난 바나나 넣은 적 없는데? 좋아, 1분만 더. 티나는 정말 잘 속는다니까. 다음 물건 차례야. 루나, 너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봐. 티나, 이거 꼭 네가 봐야 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걸 소다 안에 부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다시 넣어.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다 됐다. 더 이상 소다가 아니야. 봤지? 이건 꼭 한번 해봐야 해. 그리고 이미 물엿을 준비했어. 영상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부어. 아끼지 말고 듬뿍 부어. 이거 봐. 안에서 잘 섞이지? 녹색 색소를 사용하자. 그러면 녹색 젤리가 될 거야. 멋져. 잠깐. 스프링클은 뭐든 더 멋지게 만들어주지. 좋아. 너무 많이는 넣지 마. 알았지? 완벽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 흔들어주는 거지. 친구 건배. 이걸 냉장고에서 식히자. 조금 이따가 보자. 그리고 이제 그냥 기다려. 준비? 시원해 보이는데? 이제 드디어 확인할 차례야. 준비! 제자리! 눌러! 정말 효과가 있었어! 이건 젤리 스프라이트 캔디 같아. 내 것 좀 봐! 스프링클은 좋은 아이디어였어. 좋아, 바꾸자. 또 하나의 꿀팁을 확인해볼까? 네가 원한다면. 이 피자 정말 맛있겠다. 그런데 왜 저렇게 자르는 거지? 우와, 이제 조금 작아졌어. 그런데 전혀 자른 티가 안 나. 재밌네. 한번 해볼래? 피자가 냉장고에 있을 거야. 만지지 말라고 써있는데? 미안, 케빈. 케빈이 눈치채는지 보자. 내가 잘라볼게. 가운데 직선으로 자르는 거 맞지? 한 번 더 자르는 것도 잊지 마. 선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해.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제 이걸 떼어내. 그러고 나서 두 반쪽을 합치는 거야. 자. 냄새 좋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있어. 한 번 더 자른다고 큰일이 나진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너 비밀을 지켜야 돼. 알았어. 나도 한 조각 더 먹고 싶어. 완벽해. 짜잔. 이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야. 저 소리 들려? 케빈이 온다. 남은 게 거의 없어. 눈치채지 못할 거야. 1인용 피자 같아. 얼른 케빈이 온다. 내 피자 어디 갔어? 너희가 혹시 내 피자 먹었어? 아니? 어?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정말 이상하네. 내 방에 가서 먹을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티나, 이것 좀 봐. 토스터를 옆으로 놨어.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치즈가 전혀 흐르지 않아. 이거 정말 기발하다.
한번 해볼래? 난 치즈 토스트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준비 완료. 그냥 이렇게 만들면 어때? 빵을 놓고 그 위에 치즈를 놓는 거야. 봤지? 그리고 맛은 똑같을 거야. 치즈 토스트는 치즈 토스트지.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것도 기발한 건 마찬가지야. 내 차례.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해. 그리고 나중에 팬을 닦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안에 넣어주는 거야.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나? 치즈가 녹기 시작하면 준비된 거야. 와, 이것 좀 봐. 치즈가 아주 잘 녹았어. 타는 냄새가 나는데? 티나, 냄새 안 나? 내 토스트! 깜빡 잊어버렸어! 어, 이런! 완전 실패였어, 그렇지. 오븐은 이걸 만들기에 너무 센가 봐. 제가 도와드릴게요, 승려분들. 다시 근원을 찾았어요. 물붓기 완료! 이거면 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게 뭐야? 이봐, 나 한 조각 더 있어. 나 조금 배고파. 짜잔! 놀랐지? 이것 좀 봐. 뭐야? 아이스크림을 소다에 넣어? 그걸로 젓는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하나랑 소다 주세요. 금방 올 거야. 숙녀분들, 우와, 정말 빠르네. 이 꿀팁을 확인할 준비가 됐나요? 소다 시원해지겠다. 안 돼, 안에 넣고 저어야 해. 담가볼 차례야. 꽤 근사하지 않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섞였어. 부드러워 보이는데? 한번 맛을 보자. 이거 나쁘지 않네. 이봐, 좋은 생각이 있어.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와, 정말 빠르네. 한 가지 더 시도해보고 싶어. 커피빈이랑 같이. 분명히 맛이 좋을 거야, 그렇지? 글쎄, 그럴까? 잘 먹겠습니다. 조금 쓰네. 아이디어는 그럴듯했는데. 고마워. 그냥 시행착오야. 엄마 간식 찾기 작전 효력 발휘 중이야. 웬디! 이것 좀 봐. 이거 전보 마시멜로야. 굉장해 보인다. 더는 못 참아. 그렇게는 안 되지. 나눌 줄도 몰라. 넌 진짜 돼지야. 됐어. 그냥 한 조각 먹지 마. 어떠냐? 나도 할 수 있거든. 어? 저게 뭐지?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걸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마시멜로 다 먹지 마. 넌 프로스팅 많이 먹었잖아. 넌 너무 이기적이야. 싸우자! 오, 너희! 그 케이크 다 먹은 거야?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아니면 적어도 제대로 먹든가. 딱 맞는 사이즈를 얻기 위해선 머그잔만 있으면 돼. 와서 먹어, 얘들아. 크기도 둘이 똑같아. 엄마가 최고야. 내 귀여운 딸들. 이 그림은 내 방에 걸어야지. 그림 그리면 꼭 배가 고프더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미친 듯이 나. 엄마? 너 이거 생각하지? 너무 좋아. 이거 블루베리야? 진짜 딱이야. 고마워요. 사랑해, 엄마. 깨끗한 엄마는 없는 건가? 여기 좋은 냄새가 나는데?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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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더 받으러 왔구나, 그치? 자, 얘야, 맛있게 먹어.
방금 뭐였지? 웬디! 이거 왜 이래? 안 들어가잖아! 비었어! 엄마, 더 주세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하지만 방법을 알지! 나 저글링하고 있어! 우와. 엄마? 응? 나 좀 배고파요! 그 말 할 줄 알았어! 운 좋게도 엄마가 준비했지! 이거 완벽한 한 입이 될 거야! 나 줘! 와, 고마워요, 엄마! 맛있어! 요리하고 싶어, 테디씨? 어? 엄마 고마워요! 아닌가? 이건 화장실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 너 먹어! 끝까지 다 먹어! 마음에 들어? 미키! 그 수프를 다 버렸어? 테디가 먹고 싶댔어! 그만! 이건 너만 먹는 거야! 왜? 맛있을 거야, 진짜로! 그래? 과연 그럴까? 훨씬 낫네! 다 먹었어? 그렇지, 우리 딸! 우와! 대체 뭐야? 엄마 넘어진다! 엄마? 내 수프를 바닥이 다 먹었네? 너 큰일 났어, 아가씨.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눈 풀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대체 왜 이래? 뭐, 이제 더 이상 흘릴 수 없겠지. 이상해. 수프가 어디로도 안 가네. 그냥 먹어야 할 것 같지? 멋진 엄마 경보! 아가야, 이 케이크는 네 거야! 난 바닐라 아이싱 안 먹어! 나 너무 목말라! 리필할 시간인 것 같네? 어서! 이런! 엄마! 도와줘요! 그냥 세게 누르면 된단다. 이제 좋니? 정말 목말랐구나. 진짜 마시고 싶었어. 더 주세요. 좋아, 그럼. 작은 컵 가지고 오렴. 이걸 써볼까? 와, 너무 귀엽다. 나한테 딱이야. 재우고. 진짜 정수기 같아.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됐다. 다시 책이나 읽자. 엄마? 응, 아가야? 그냥 여드름 몇 개야, 엄마. 사탕 먹고 있으니까 그러지. 자, 아침에는 사탕 규칙이 어떻더라? 네가 더 잘할 텐데. 그리고 그만 좀 긁어. 아마 너한테 도움이 될 게 있을 텐데. 계란? 어떻게 할지 알겠다. 아이가 사탕만 생각한다면 아침 식사를 최애 간식처럼 만들어보는 거야. 계란 흰자를 틀에 부어주고 이렇게 덮어주자. 이 재미있는 모양들 좀 봐. 그리고 다시 레인지로 옮겨. 15분이면 돼. 조금 식으면 뚜껑을 열어줘. 이제 노른자만 부어주면 돼. 완벽해. 이거 정말 멋지다. 마지막. 그런 다음 다시 뚜껑을 덮어서 이제 15분만 더 끓여줘. 그러면 이런 게 생길 거야. 일단 도마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모양이 드러나게 잘라줘. 그리고 이렇게 꼬치에 꽂으면 최고의 아침 막대 사탕! 자, 먹어보렴, 얘야. 이 롤리팝이 너한테 훨씬 더 좋아. 맛있다! 엄마가 또 득점하네! 그리고 이제 내 보상은? 여기서 뭐 구워,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칩이야?
꼭 간식 먹을 거야. 아, 예. 바로 이거지. 짭짤해. 얘야, 너 괜찮니? 엄마 이 반죽만 하고. 이제 큰 거 차례야. 아직 안 됐나? 참아. 이 레시피는 시간이 걸려.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오! 이거 열어봐도 돼? 자, 간다. 안 돼! 응? 핑! 그러다 다칠라. 넌 그냥 치즈나 손보고 있어줄래? 슈레드 치즈 말이야. 잠깐! 그거 이리 줘. 네. 요리는 재미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소시지 좀 봐. 하나 없어져도 모를걸. 넌 내 거야. 난 고기를 잘게 다져먹는 걸 좋아해. 미키! 안 돼! 내려놔! 내가 이제 요리사야. 맘에 들걸? 큐! 엄마! 이것 봐! 뭐? 안 잘랐다고요. 잠깐! 그걸 더 안전히 자르려면 소시지를 여기에 넣으면 돼. 조심해 이제. 소시지를 위한 작은 집이야. 그리고 짠! 마법 같아! 완벽해! 이제 넣어줘. 피자가 벌써 맛있어 보이네. 다 익으면 더 맛있어 보일 거야. 어때? 우리가 만든 수제 피자야. 꽤 그럴듯한데, 그치? 틱톡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늘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좀 더 흥미로워요. 특히 여러분이 직접 그걸 해볼 수 있다면 말이죠. 저거 원래 저러는 거 맞아? 몰라서 이거 곧 터질 거야. 몸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데는 초록색 스무디만 한 게 없지. 난 오이가 최고 좋아. 색깔 예쁜 것 좀 보라고. 내 특별 스무디 먹을 사람. 쭉 들이키려 막아. 너한테 좋은 거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액체 샐러드인데? 고마워요, 할머니. 맛있게 먹어. 왜? 난 저거 절대 입에 안 넣을 거야. 시원하지도 않잖아. 외계인 피 같아 보여. 역겨워. 으윽. 이건 애들도 절대 안 믿을걸. 잠깐만. 이걸 최대한 활용해볼까? 이제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장난 아니게 유행할 거야. 할머니의 끔찍한 주스 대단해. 뭐라고? 너 손가락이 없어졌어. 의사 부를게. 그냥 손에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 얘 손 좀 보세요. 그냥 틱톡이에요. 보이죠? 저 틱톡 때문에 헛걸음한 게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야. 왜 그런 걸 아는 거야? 요즘 아이들 정말 재밌다니까.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야.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부터. 이 엉망진창은 뭐야? 이거 귀지 묻은 거 아니야? 역겨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지? 여긴 무슨 공포의 집인 것 같아. 와, 넌 상상도 못할걸? 미안, 안 들려. 이 더러운 걸 믿을 수가 없네? 룸메이트가 그렇지 뭐. 이거 땅콩버터야? 완전 복수해줄 거야. 그냥 이걸 활용해보자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야 할까? 손가락으로 해야지. 야! 내 귀가 꽉 막혔어. 귀지가 좀 쌓인 것 같아. 잡았다. 귀지 엄청나지? 응? 자. 필요 없어.
맛있다. 사탕 같아. 나 토할 것 같아. 이러면 뭔가를 깨닫겠지? 꽤 맛있네. 어머, 너 샐러드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구나. 어, 기특한 것. 아, 토네이도가 싱크대를 강타하기라도 한 거야? 너 설거지 하나도 안 했네. 알았어요. 지금 할게요. 평화로운 점심 식사는 물 건너갔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더라? 스펀지 같고 푹신푹신한데. 저기 있는 저 케이크 같네. 내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케이크 좋아하세요? 녹색 식용색소부터 시작합시다. 짙은 녹색이 될 때까지 물에 잘 섞어주세요. 노란색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케이크에 칠해줄 차례입니다. 한쪽은 밝은 노란색이 될 거예요. 밝게 되도록 제대로 적셔주세요. 이제 반대쪽 차례. 이번에는 녹색으로 칠해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내 최고의 걸작품이야. 엄마 온다. 그래서? 왜 아직도 접시가 더럽지? 너 여기서 그냥 서 있었던 거야? 스펀지는 진짜 맛있어. 너 정말 상상도 못했네. 엄만 이거 싫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색소 입힌 케이크라고요. 이 장난꾸러기. 하하. 오해할 수밖에 없지. 스펀지 케이크구나. 좋은 아침이다. 그럼 이제 아침 입냄새 정리를 시작해볼까? 벌써 안에 있나? 양치질하고 있네. 그래? 나 들어간다. 그냥 거미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당연히 머리 위에 있는 거미지. 그거! 아! 떨어져! 역겨워! 대단한 날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한다. 너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보인다. 또 봐. 오! 어? 거미다! 플라스틱 거미? 루나, 너 어디 있어? 그거 너무 쉬웠잖아. 으아, 복수해주고 말 거야. 나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게 많이 필요해. 현장을 꾸며볼 시간이야. 각자 위치로 돌아가 얘들아. 오, 온다. 나 어쩌지? 거미 액션을 좀 더 해줘야겠는데? 여기 있지도 않나 본데? 에이, 몰라. 음식을 다 남기고 간 거야? 점심시간인 것 같네. 내가 이거 무서워할 줄 알고? 이게 뭐지? 나 뱀을 들고 있는 거야? 난 세상에서 뱀이 제일 싫어! 어디 당해보니 어떠냐, 루나? 엄청 간단해. 나 진짜 목말랐어. 주변에 마실 거 없나? 이거 좋은 신호는 아닌데.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나도 제일 좋아하는 수수인데. 나 한 모금만 먹어도 돼? 싫어. 네 거 가져다 먹어. 욕심도 많아. 그럼 난 혼자 다 먹어야지. 응, 다 내 거.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거지? 내가 교훈을 하나 줄 수도 있겠는데? 빨대 길이를 좀 길게 바꿔줘야 해. 일단 빨대를 넣었으면 아래로 쭉 밀어 넣어줘. 이제 재미있는 게 시작되지. 빨대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야, 릴리! 재미있는 거 볼래? 대체 뭐야? 나 귀로 주스 흘려보낼 수 있다. 잠깐, 그게 가능하긴 해? 안 흘려보내!
날 속였어. 이제 머리 감아야 하잖아. 이거면 느끼는 게 좀 있겠지? 이 돈 보여? 이걸 찾을 수 있다면 네가 가져. 준비됐어? 딴 데 보지 마. 어디 있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으악! 더러워! 내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 잠깐, 변기! 이것 좀 봐. 같이 가자, 오리야. 준비된 것 같아. 봐! 물이 입으로 나오고 있어. 손도 깨끗해졌어. 뭐 하는 거야? 변기에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대박이야! 걱정하지 마! 도움을 요청할게! 뭐야? 살려줘! 내가 잡았어! 우와, 이 돈 좀 봐! 믿기지 않아! 최고의 날이야! 변기를 확인하자! 냄새! 뭘 먹은 거야? 너무 피곤해. 눈 좀 붙여야지. 메이크오버 시간! 엄마가 정말 놀랄 거야. 잠이 들었나 봐. 새로운 모습을 확인해, 엄마! 어? 아! 이리 내놔! 싫어요! 내 거예요! 대신 이건 어때? 싫어요! 좋아, 차는 어때? 어? 싫어요! 난 애예요! 아, 알았다! 우와, 멋져요! 이리 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필요해. 어? 바로 이거야. 내가 도와줄게. 우와, 정말 멋져요. 잠깐만, 장난감에 넣어요? 알았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 엄마,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 이거 보여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발해야겠어. 지금이 바로 기회야. 이리 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줄게. 싹둑싹둑 너무 재밌어. 적어도 내 머리카락은 안전해. 와, 정말 좋았어. 새 관심사를 찾았어. 꿈도 꾸지 마. 내 머리 왜 그랬어? 잘 어울리는데.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이제 스웨터가 해졌어.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엄마? 잠깐, 어디로 갔지? 이거 재밌겠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반지를 몸통 모양으로 잘라. 이제 장식을 하자. 페인트를 써야지. 이 분홍색이 좋겠어. 이제 내면의 예술성을 발산해. 정말 재밌어. 편안해. 귀여운 옷을 만들어야지. 뭔가 빠졌어. 머리카락이 필요해. 스웨터 털실을 써야지. 머리에 묶어. 짜잔! 우와, 이 머리카락 좀 봐. 아주 길고 예뻐. 잘라야겠어. 효과가 있어. 기분 좋아. 가만히 있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될 거야. 와, 꽤 괜찮네.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나 어때? 휴, 내 머리는 안전해. 우와, 저거 혹시? 저건 금이야? 내 거야. 내가 먼저 봤어. 네가 다 망쳤어. 잠깐, 무슨 일이지? 여기가 어디야? 저길 봐. 꿈도 꾸지 마. 날 막아봐. 안녕. 잡았다. 아직 안 돼. 우와, 착륙이 불안정했어. 잠깐만, 뭘 입고 있어? 아, 이거 그냥 평상복이야. 이럴 줄 알았어. 넌 질 거야. 덤벼. 해보자. 맛있어. 잠깐, 알았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사탕을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풀향기를 더해. 흙도 빠지면 안 돼. 쓰레기로 바삭함을 더해. 가장 맛있는 사탕이 될 거야. 나만의 비법이야.
고딱지가 많이 필요해. 막대 사탕을 양동이에 넣어 콧물을 골고루 묻혀야 해. 우와, 이것 좀 봐. 군침이더라. 한번 먹어보자. 뭐 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훨씬 낫네. 좋은 방법 있어. 이 작은 친구를 써 사탕이 더러워지는 걸 막아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재미있지? 우와, 어디 보자. 정말 멋져. 내가 본 것 중 최고야. 자, 롤리팝 타임. 맛있어.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큰일 날 뻔했어. 휴. 엄마, 이거 봐요. 으악, 역겨워. 먹자. 꿈도 꾸지 마. 토할 것 같아. 농담이야. 필요한 게 여기 있어. 문질러서 닦고 이제 장식을 해. 우, 재밌어 보여. 귀엽지? 바닥에 구멍을 뚫었어. 막대사탕을 안에 넣어. 이거 가져. 어? 이게 뭐지? 아, 막대사탕 홀더구나. 이런, 떨어뜨렸어. 내 실수. 아, 이거 봐. 깨끗해. 맛있어. 고마워요, 엄마.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엄마가 최고예요. 이 사탕 정말 맛있어. 매니큐어가 정말 필요해. 샵에 예약을 해야겠어. 집사한테 부탁해야지. 풍선껌. 엄마, 큰 풍선을 불어요. 샵에선 이런 일 없는데. 빨리 끝내버리자. 자, 시작하자. 생각보다 어렵네.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해냈어요. 엄마, 엄마, 엄마. 멈추지 마세요. 안 돼, 못해. 엄마. 빛을 따라가지 말아요.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요? 다시는 비눗방울 안 불어.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게 힘든 건 알아서 할 거야. 아, 잘못했어요, 엄마. 안심해. 걱정하지 마. 마음에 들 거야. 이걸 봐. 비눗방울 용액이 필요해. 그럼 재미가 시작이야. 비눗방울이야. 우와, 정말 많아. 터뜨리고 싶어. 저거 봤어요? 정말 멋져요. 아직 많아. 한번 시도해볼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살아있는 느낌이야. 나는 버블 마스터.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 아, 정말 행복해하네. 손톱을 다듬어야지. 너무 혼란스러워. 그게 어떻게 가능해? 모르겠어요. 입에서 비눗방울이 나와. 비누밖에 안 먹었는데. 잠깐만, 뭐라고? 장난해? 왜 그랬는데? 예쁘다. 나는 버블 머신. 그래, 정 그렇다면 비누를 숨겨야겠어. 되는 일이 없어. 잠깐, 이걸 쓰면 되겠어. 병의 위부분을 잘라내. 우와! 다음은 빨대가 많이 필요하겠어. 빨대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내. 빨대를 병뚜껑에 넣어. 그래, 이거면 돼. 완벽해. 이제 고무줄이 필요해. 이걸 병목에 감을게. 그리고 이렇게 잡아. 고무줄을 선풍기 위에 끼워. 이제 병을 세제에 담가. 보고 있어? 거품 좀 봐. 우와, 놀라워요. 엄마는 천재예요. 팍! 팍! 잡았다. 더 줘요. 정말 재미있어. 자, 내 차례. 재미있게 놀아. 이제 비누는 먹지 마. 혹시 뭐 잘못되겠어? 물병에 콜라를 채우는 중이야. 좋았어. 지금이 기회야. 디나 가방을 이리 가지고 와서 콜라를 붓기 시작하는 거야. 야, 티나, 내가 뭐하고 있는지 좀 봐. 뭐야? 멈춰! 그만해! 내 가방이야! 너 정말? 어휴, 좋아. 네 가방이 여기 있지? 내가 똑같이 하면 넌 기분이 어떻겠니? 하지만 나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어머나! 네 가방은 완전히 젖었어. 미안해. 나 그만 가볼게. 안 돼! 내가 탱크를 공격해야 한다고 했잖아! 좋아, 딴 데 정신이 팔려있어. 지금이 완벽한 기회야. 이 장난 정말 재미있을 거야. 나 여기 앉아도 돼? 고마워.
토마스! 측면 공격을 하라고! 토마스! 어휴, 나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쓰네? 토마스! 우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뭘 원하는 거야, 티나? 나 프로틴 바 있다? 어, 그래. 좋겠다. 깍! 없어졌지롱!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자, 또 하나 있으니까 너도 해봐.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자, 사라져라! 하! 너 완전히 속았어!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퍼졌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라지게 한 거야? 아, 알았다. 속임수였구나! 디나! 좋았어! 종 쳤어! 간식 시간! 맛있는 초콜릿을 먹어야지! 아, 이 맛이야! 다 먹어버려야지! 이건 무슨 소리지? 아, 안녕, 티나. 뭘 쳐다보는 거야? 토마스, 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비디오 봤어? 맞아, 얼굴에 잔뜩 묻었어. 이런, 다 먹었잖아. 우와, 티나 초콜릿이 바로 저기 있네. 티나, 나 좀 먹어도 돼? 뭐라고? 안 돼, 넌 벌써 네 거 먹었잖아. 내 초콜릿 먹어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있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지. 아, 잠깐만. 만약에... 아니야, 그건 안 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알았다! 그거면 분명히 될 거야. 티나 초콜릿을 자를 차례야. 이런 각도로 자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선을 따라 자르면 돼. 이 마지막 조각도 빼놓으면 안 되지. 다 됐다! 조각을 다 분리한 다음에 다시 맞추는 거야. 됐다!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토마스! 너 내 초콜릿 혼자 먹었어? 네 초콜릿은 바로 저기 있잖아. 오휴. 그런데 너 행동이 좀 수상해. 잠깐, 그런데 초콜릿이 왜 다 잘려져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럴 줄 알았어! 너 내 초콜릿 훔쳐먹었어! 나 가볼게! 시리얼 먹어야지. 어휴, 토마스 방해되잖아. 야, 내 근육 좀 봐. 아주 단단해. 맞아, 정말 힘이 좋아지고 있어. 이것 좀 봐.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토마스, 그만해! 내려놔! 너 때문에 미치겠어! 난 그냥 조용히 시리얼을 먹고 싶다고! 야, 내 숟가락 이리 줘! 그렇지, 당연히 구부러질 줄 알았어. 으악! 난 숟가락 쓰고 있었단 말이야! 완전 최악이야. 어, 한번 해봐. 좋아, 해보자. 빈 깡통이 여기 있어. 이제 풍선이 필요해. 풍선을 안에 넣고 줄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줄을 뚜껑에 테이프로 붙여. 완벽해. 아주 튼튼해. 콘플레이크를 안에 다시 넣어야지. 됐다. 그리고 뚜껑을 다시 덮는 거야. 토마스, 잠깐 이리 와봐. 저기 온다. 연기를 할 차례야. 왜 불러? 뭐가 필요한데? 이 뚜껑을 못 열겠어. 열어줄 수 있어? 힘 세잖아. 좋아, 이리 줘. 아! 사방에 콘플레이크야. 성공이야. 완전히 속았어. 어퍼컷을 날려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피해, 피하라고. 바로 그거야. 자, 이거 봐. 마무리 한 방. 야호! 이기는 건 정말 기분 좋아. 난 천하무적이야. 어휴, 쟨 이길 때마다 아주 최악이야.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아. 속임수를 쓰는 걸 거야. 아니면 무슨 속임수 코드를 쓰거나. 어쨌든 너무 약올라. 어? 이거 봐라. 잠깐. 본때를 보여줄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 테이프가 있어야 해. 튼튼하고 긴 걸로. 이제 가위로 자르고? 여기 왜 인형이 있는 거야? 완성! 내 천재적인 발명품이 완성됐어.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야. 토마스!
뭐야? 다시 한판 하자고? 어? 이건 뭐야? 잠깐, 이건 마시기 내기야. 돈을 걸어야지. 좋아, 여기 있어. 준비. 3, 2, 1, 마셔! 최대한 빨리 마셔서 이기고 말 거야. 어떻게 나보다 빨리 마시는 거지? 좀 더 빨리 삼켜야겠어. 거의 다 됐어. 끝! 이겼다! 그렇다면 돈은 내가 가져갈게. 안녕, 난 쇼핑하러 갈 거야. 어떻게 날 이겼지? 잠깐, 날 속였어. 내 음료수가 훨씬 더 많잖아. 티나! 위에다가 스프링클만 조금 더 뿌려주면 돼. 엠마가 내가 만든 생일 케이크를 아주 좋아할 거야. 내가 만든 케이크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우와, 이 케이크 좀 봐. 맛을 봐야지. 이거 맛있는 케이크네. 나랑 같이 가자, 케이크. 아! 토마스! 거기 당장 멈춰! 어, 안 돼! 내 케이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고쳐줄게! 봐! 감쪽같이! 그냥 대충 뭉쳐놓은 게 무슨 케이크야! 안 돼! 울지 마! 봐! 여기 초까지 있잖아! 엠마한테 줄 케이크였는데 이제 다 망가졌어! 오, 이런! 케이크를 망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케이크 만드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겠어! 초콜릿을 헤어드라이어로 녹일 거야. 우와, 이거 맛있겠다! 하지만 먹으면 안 돼! 아직은 말이야! 좋아, 완성이야! 이제 마시멜로우를 넣을 차례야! 초콜릿에 쏟아부어야지! 마시멜로우가 초콜릿으로 다 덮일 때까지 잘 섞어줘야 해. 밀크 초콜릿으로 덮인 맛있는 캔디 시리얼 같아. 이걸 케이크 팬에 부어줘야지. 완벽해! 딱 맞네! 색깔을 더하기 위해서 스프링클을 뿌려주는 게 좋겠어. 좋았어! 나 요리에 소질 있나 봐! 이제 다 식었으니까 먹을 준비가 됐어. 초콜릿 마시멜로 바를 만들었어! 마무리로 초만 꽂아주면 완벽해! 우와! 어떻게 만든 거야? 케이크 망쳐서 미안해. 이거 엠마 생일 파티를 위해서 만들었어. 정말 멋지다! 서둘러! 파티에 가자! 그리고 이건 오리고 꽉꽉거리지. 그리고 소가 있는데 이런, 내 말은 끝이야. 한 잔 마셔야 해야. 다 먹었다! 상의가 다 젖었어! 안 돼! 그건 안 되지! 금방 돌아올게! 나 뭐가 꽉게! 고마워, 아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물 어딨어? 짜봐! 우와! 이것 좀 봐! 너무 맛있어! 게다가 깔끔하지. 잘 자. 이 영화 재미있네. 야, 그거 아이스크림이야?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한 입만. 안 돼, 내 거야. 어, 그러지 마. 한 숟가락만. 싫거든. 불공평해. 지금은 어때? 제발, 진짜 제발. 안 돼. 야, 됐어. 난 먹을 거야. 안 돼. 즐거운 여행 되길. 너 진짜 못됐다. 내 튜는 날 화나게 해.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찬장은? 이것도 비었네. 나 어쩌지? 너무 작아. 안 돼. 이거 좋네. 근데 너무 무거워. 우와! 이제 이게 훨씬 낫네. 딱 내가 필요하단 거야. 늘어나기도 하니까 매튜 몰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 일하러 가볼까?
자, 간다. 조심, 천천히. 오늘 날이 완벽하네. 잡았다. 너무 쉬웠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 와, 이걸 보는 걸 멈출 수가 없다. 어?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나도 좀 먹을게. 아이스크림 도둑. 하지만 내게 계획이 있지. 나라라, 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아하. 어? 아이스크림 어디 있지? 떨어졌나 봐. 괜찮아, 더 갖고 오지 마. 젓가락이 걸렸어. 안 됐네. 이런, 큰일 났다. 튀어. 나 이 숟가락 좋아. 와, 이 영화 장난 아니네. 그치? 뭐지? 진아? 매튜?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어. 그렇길. 우리 팝콘 떨어졌어. 누군가가 더 갖고 와야겠는데.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얘네 중에 최고는? 말도 안 돼. 가. 그리고 빨리. 팝콘 어디 있어? 남은 거 없어? 요리를 빠르게 해봐야겠는데. 옥수수 나달이 있어. 안전이 우선이지. 요리해볼까? 냄비를 따끈하게 데워야 해. 넌 긴장돼. 어서 터져. 너 그러고 싶잖아. 해. 뭐지?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 좋아, 비켜봐. 내가 다 해야 해. 난 노력했어. 보기보다 어렵네. 진짜로? 어쩌겠어. 나 요리 못해. 이거 봐. 알루미늄 호일 한 장을 팬 위에 놓아. 눌러줘. 그런 다음 알맹이를 넣어. 기름을 더해주고 그런 다음 호일 한 장 더 얹어줘. 그리고 가장자리를 접어. 틈이 없게 해. 이제 불을 키워. 요리되고 있는 것 같아. 끝나면 호일에 구멍을 뚫기만 하면 돼. 갓 튀긴 팝콘이야. 우와, 엄청 쉽게 만들었네. 너무 맛있다. 너 그거 봤어? 말도 안 돼. 너무 웃겨. 말도 안 돼. 오, 안 돼. 매튜가 오는 걸 깜빡했어. 지금 몇 시지? 나 옷 갈아입어야 해. 더 쉽네. 준비해야겠네. 촛불 켜주고. 오, 이게 분위기를 좋게 해주네. 좋아, 또 뭘 해야 할까? 먹을 게 좀 필요해.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야겠다. 썰어볼까? 잘 안 되네. 이건 줄 수 없어. 이 포크를 써도 될까? 어, 계획대로 안 됐어. 으깬 바나나를 좋아하는 걸지도. 아니야, 아기가 아니잖아. 이럴 시간 없어. 잠깐, 도구 상자? 시도해볼 만해. 여기 뭐 있는지 보자. 와, 이거 완벽하다. 이걸 바나나 자를 때 쓸 수 있어. 썰 필요 없어. 그냥 누르면 얇게 썬 바나나가 생기지. 너무 간단하네. 사과는 안 맞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쓸 수 있지. 사과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커터를 아래로 밀어야지. 와, 그거 빠르네. 진작에 이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슬라이서를 써서 다 썰어야지. 이게 시간을 엄청 아껴주네. 다 됐다. 딱 시간 맞췄네.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너 거. 너무 로맨틱해. 예쁘다. 너만큼은 아니지. 자리에 앉아. 이거 맛있어 보여. 내가 직접 한 거야. 먹자. 좋아, 나 너무 배고파. 못 들겠어. 너무 무거워. 살 빠지는 느낌. 다 했다. 약해 빠졌네. 그래, 그만해도 돼.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왜 생각했을까? 갔나? 기운을 좀 북돋아야겠다. 진짜? 사탕? 내 체육관에선 안 돼. 관장님 너무 진지하네. 다행히 준비를 해왔지. 즐겨야지. 어, 이런.
내놔. 가져가요. 실망이야. 아이스크림 휴식이 필요한데. 그렇지? 어떡해? 날 속일 순 없어. 이건 절대 못 먹겠다. 역겨워. 난 그냥 간식이 먹고 싶어. 어디서 난 거지? 이상하네.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어. 오, 알겠어. 몇 가지 물건이 필요해. 아야, 기대되는데. 어, 얼음을 잊어서는 안 되지.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아. 시원한 간식이 필요해. 우리가 도와줄게. 아이스크림 제조기에 얼음을 넣어. 이거면 충분해. 그러고 나서 소금 한 꼬집 넣어. 좋아, 한 꼬집보단 더 많이. 뚜껑을 다시 닫고 한번 돌려줘. 뚜껑을 열어. 향신료가 좀 필요해. 그럼 요거트를 넣어볼까? 스프링클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냥 바로 여기 넣어줘. 뚜껑을 다시 닫고 또 돌려줘.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자, 간다. 알겠다. 내 기술을 보여주지. 들어간다. 고마워. 문제없어. 어디 보자. 그리고 맛보자. 와, 맛있어 보인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운동이야. 뭔데? 근육 죽이네 너. 무슨 일이지? 잠깐, 그거 줘봐. 난 어렸을 때 훌륭한 축구 선수였어. 이것 봐. 안 돼! 다시는 체육관에 안 온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다음 주에 같은 시간? 당연하죠. 이게 왜 안 켜지지?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플러그를 꽂아야 해. 이사 가면 될 거야. 근데 돈도 좀 필요해. 이 동전을 사과에 밀어 넣을 거야. 그리고 바로 위에 하나 더. 다른 사과에 밀어 넣을게. 사과가 더 필요해. 좋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게 효과 있길.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 자, 간다. 우와, 전구가 켜졌다. 와우, 굉장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매니큐어 너한테 진짜 어울려. 렉시, 너 괜찮아? 그냥 인형 가지고 놀고 있어, 엄마. 페디큐어를 해야겠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책 읽으니 피곤해. 낮잠 좀 자야겠어. 잘 되고 있어.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겠어. 다들 너무 멋지다. 됐어, 다 끝났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엄마가 정말 놀랄걸. 엄마는 대접받을 자격 있어.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더 큰 브러쉬가 필요해. 휴, 정말 힘든 일이었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꽤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때마침 엄마가 깨어났어. 어? 내 다리! 무슨 일이 있었지? 잠깐만, 그거 매니큐어야? 렉시, 무슨 짓을 한 거야? 닦아내야겠어. 다행히 매니큐어 리무버가 있어. 하, 여기 있네. 이 인조 손톱이 유용할지도 모르겠어. 먼저 골판지 한 장이 필요해. 이 위에 발을 올려놓을 거야. 그런 다음 펜으로 주변을 따라 그려. 간지러워. 쭉 따라 그려줘. 발가락 사이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잘라내야 해. 아직까진 좋아. 다음 색을 칠해야 해. 살색 페인트를 쓸게. 그런 다음 인조 손톱을 붙일 차례야. 내가 뭘 갖고 있게. 우, 거대한 발. 네일 페인팅 기술을 연습할 수 있어. 와우, 정말 멋지다. 바로 이게 필요했어. 정말 재미있어. 진짜 좋아. 휴, 다리가 안전해졌어. 몸이 너무 안 좋아. 난 아픈 게 싫어. 아치! 어, 불쌍한 우리 아기. 열이 펄펄 나. 약 먹어야겠어. 이러면 낫는데 도움이 될 거야. 활짝 열어. 자, 너한테 좋은 거야.
싫어. 렉시, 나 흠뻑 젖었잖아. 어? 어디로 갔지? 헤헤, 절대로 못 찾을걸. 이리 와. 이런, 저리가. 이런, 미끄러졌어. 매번 이런다니까. 똑똑. 응? 누구지? 이럴 시간 없는데. 네,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잠깐만요. 이게 유용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전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줌마. 나머지도 내놔요. 가져가세요. 안녕. 렉시, 기분 어때? 끔찍해. 최악이야. 약 먹어야지. 봐, 곰돌이도 먹고 있잖아. 맛있어. 너 차례야. 맛있어. 정말 다행이야. 이 숟가락 내 평생 어디에 있었던 거야. 재미 맛있어 보이네. 정말 달콤하고 끈적끈적해. 엠마? 뭐 하는 거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지. 숟가락 써야지. 숟가락. 한번 해볼게. 엄마, 잡아봐. 목표물에 딱 맞았어. 으아, 왜 그랬어? 심호흡해. 다시 해보자. 내가 보여줄게. 봐,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한 숟가락 퍼가. 지저분하지도 않지. 응, 알겠다. 그렇지, 우리 딸. 엄마는 바로 여기 있을게. 어, 안 돼. 이거 안 좋네. 무슨 짓을 한 거야? 기분이 안 좋아. 엄마, 일어나. 끔찍한 악몽을 꿨어. 엄마, 괜찮아? 안녕, 잠꾸러기. 엉망진창이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아하, 바로 저거야. 이 작은 돼지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병을 꺼내볼게. 그리고 잼이 필요해. 병에 부을게. 천천히 할게. 흘리면 안 돼. 이거 정말 멋질걸. 더 이상 엉망이 되지 않을 거야. 와우, 정말 신나. 끝까지 채울게. 그런 다음 돼지에 다시 넣어. 팬케이크 줘봐. 노즐 아래에 놓을게. 그런 다음 눌러. 완벽한 양의 잼이야. 자, 딸.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리고 재미있어. 배고프지? 어서 먹어봐. 싫어, 안 먹을래. 비행기 온다. 공항 문 닫았어. 그러지 마. 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흙 맛있어 보이네. 안 돼, 하지 마. 막아봐. 이리 내놔. 진짜 재미없어. 미쳤어. 흙은 먹으면 안 돼. 그건 식물을 위한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하, 잠깐만. 이 쿠키를 잊고 있었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일하러 가야겠어. 쿠키 하나 가져와. 그리고 반으로 나눌게. 그리고 속을 퍼내. 다 꺼내. 나중에 먹을 거야. 쿠키를 봉지에 다 넣어.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야. 이 망치로 내려칠 거야. 부스러기로 만들어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 이 정도면 충분해 보여. 이제 봉지를 화분에 비워. 흙까지? 근데 더 맛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배를 넣을게. 이제 렉시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이것 좀 봐. 오, 이리 줘. 자, 먹어봐. 다 내 거야. 보기만큼 맛도 좋았으면 좋겠어. 와우, 더 좋은데? 오, 배다. 맛있고 즙이 풍부해. 흙에서 쿠키 맛이 나. 최고다, 엄마.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야. 부모가 된다는 건 나름의 도전 과제가 수반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멋진 도구와 편리한 팁으로 삶을 더 쉽게 만들어보세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뭔가요?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멋진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